어서오세요. 자, 진짜야무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신지 잡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깔깔이 입었습니다. 자, 이 민수용이 아니라 군납 65년산 M51 퍼스트 버전입니다. The 오리지널. 자, 요 오리지널 군용 깔깔이가 아닌 요거는 프로포사 민수용입니다. 군용을 단독으로 입기에는 배때기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잘안 가고 이렇게 이너로 껴입을 때그 요즘 꽃샘추위 날씨 은근히 춥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가 않다가 요즘 들어서 아주 입 돌아갈 정도로 추워요.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겨울옷 또 쟁여놓을까 하다가 다시 그렇게 추워가지고 다시 꺼내놨는데 요 내피 깔깔이 내피를 낀 거랑 안낀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군인들이 뭐 깔깔이를 많이 애용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깔깔이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잘안 입었었는데, 요거 그냥 마침 하나 있어가지고 이 프로포 산거 그냥 여기 배때기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깔깔이 입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입을만해요. 깔깔이도 패션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거 뭐 깔깔이가 패션이다 뭐 이렇게 끝낼 정도로 저렇게 시시한 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내용과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여성들은 이런 깔깔이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거에 관해서 토크 어바웃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어서 오세요.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여자들이 뭐랄까 빈티지를 안 좋아해요. 더구나 이 군용들은 더안 좋아하죠. 남자들이 맨날 군대 얘기만 하죠. 지겹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더 지겹죠? 아주 지겹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밀리터리나 구제를 그렇게 썩 빈티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 뭐랄까 특히 여성들은 뭐 밀리터리 샵 가도 여성들이 아주 어쩌다가 한두 명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랄까 방송 쪽과 관련된 분 아니면은 영화 쪽, 연극 쪽그 주로 소품이나 이렇게 뭐 리인액트 뭐 배우들 입힐 거 그런 분들 여성분들 제가 봤고요. 아니면은 진짜 뭐 여성분들이 뭐 본인이 원해서 찾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주로 라이더족, 바이크족이나 아니면은 그냥 밀리터리를 패션으로 보는 여자. 근데 여성분들이 뭐 밀리터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뭐랄까 그냥 이쁜 거, 아 이거 이쁘다, 이거 내 스타일이다 그런 거 사지. 뭐 이거의 역사적인 배경 뭐 어느 나라 거뭐 이렇게 막 세심하게 보질 않아요. 그런 거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이쁘면 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 뭐 같은 M65도 뭐 1세대, 2세대 막 세분화 짓고 막 나누잖아요. 뭐 M51이나 M43이나 뭐 장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오타쿠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물론 밀리터리를 패션 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많지만은 일단 밀리 쪽으로 한번 발을 들이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깊게 들어갑니다. 밀리터리들은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또 가령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계. 빈티지 시계들 남자들은 시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고유통품 오래된 빈티지 시계도 남자분들은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급으로 또 나누고 남자들은 이거에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나 여성 것도 여성 그 시계는 어때요? 값안 쳐줘요. 아무리 롤렉스고 뭐 삐까뻔쩍한 뭐 상태 좋고 그래도 일단 뭐 롤렉스나 뭐 오메가 이런 시계 전당포에 갖다 주잖아요? 사려고 안 해요. 여자 것들은 수요가 없다고. 그만큼 여자 것들은 조금 이렇게 마이너적인 분야입니다. 뭐 빈티지 드레스도 그렇고, 뭐 남자들 뭐 빈티지 옷들 그래도 매니아층들이 두텁잖아요.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극소수 뭐몇명 빼놓고는 뭐 깊게 들어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이너적이에요, 되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또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일본 뭐 하라주쿠 놀러 갔을 때그 뭐랄까 하라주쿠 빈티지 샵에 갔어요. 쭉 이렇게 구경하던 도중에 왠지 한국 여자 같아. 근데 두명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다가 자기들끼리 여자들 둘이서 그 아가씨들이야 젊은 분들 자기들끼리 이러더라고요. 야 여기 구제야 구제 나가자 나가자 구제야 구제. 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 알아들었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이 빈티지 때문에 일부러 일본에 여기 하라주쿠 매장에 와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는데 누구는 뭐 그냥 얼떨결에 여기 쇼핑 중에 관광 중에 얼떨결에 그냥 들어온 거야. 근데 참 그녀들이 하는 말이 뭐랄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뒤통수가 멍하니 누가 내 뒤통수를 친 듯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가만히 있어보자. 여성분들은 또 빈티지를 좋아하더라도 그리고 길거리에 보다면 어린 젊은 뭐 여자애들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생들 뭐 실버탭 90년대 실버탭 뭐 연청 배기 바지나 뭐 코듀로이 바지나 뭐 면바지 통 넓은 뭐 아빠 같은 바지 일부러 남자처럼 이렇게 막 마이 같은 거 크게 입고 막 코듀로이 막 이렇게 막 마이 같은 거 일부러 막 크게 입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빈티지가 좋아서 입은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들이 뭐랄까 실버탭 연청 청바지나 뭐550뭐120 청바지 90년대 때 유행했던 거 그런 연청 바지 통 넓은 뭐 배기 테이퍼드나 뭐 실버탭 그런 바지 있잖아요. 그녀들이 뭐 90년대 감성을 뭐 곱씹으면서 뭐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 그때 분위기에 그렇게 해서 입었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입었을까요? 어디서 뭐 SNS에서 보고 어디 뭐 누가 입은 거 보고 이쁘다 하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쁘다. 뭐 이게 80년대 건지 90년대 건지 뭐 그녀들이 뭐 알겠습니까? 알고 입은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30년대, 40년대, 뭐 20년대, 10년대, 뭐 100년 된 옷들을 입더라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입더라도 그 당시 무드를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디테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히스토리 그리고 전 주인이 입었었던 이런 스테인의 의미 이런 낡음의 의미가 바램의 의미 찢어짐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스테인이나 있거나 뭐 리페어 흔적이 있거나 뭐 색이 바랬거나 이러면은 일단 몇이에요. 일단 이쁘고 상태가 좋아야 돼요. 빈티지인 것 같은 새 것을 상태 좋은 걸 좋아하지. 뭐 낡음을 즐기는 여자? 글쎄요. 있어도 아주 극소수고, 주로 그런 분들은 뭐 소품 쪽이나 뭐 이런 거 소품 쪽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어디 뭐 꾸미는데 뭐 카페나 그렇게 분위기 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본인이 진짜 낡음을 즐기는 여성분들은 극히 드문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니 뎁, 데니 좁, 내가 흔히 말하는 데니 좁이라는 사람도 뭐 빵꾸난 페도라에 뭐 걸레 같은 청바지 입고 뭐 부츠 앞코 뭐 벌어진 거막 걸레짝 같은 거 그렇게 신고 다녀도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뭐 일본 뭐 미국도 극히 드물어요. 주로 같은 뭐 빈티지라도 뭐 상태 좋은 빈티지를 찾으려고 그러지. 근데 내 생각에는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더 스토리가 있거든요. 데드스탁이나 민트급들은 스토리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방치만 되고 보관만 됐잖아요. 그래, 상태는 좋아. 근데 상태 좋은 걸로 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이 낡음의 의미도 분명 스토리는 더 많아요. 상태 좋은 거보다. 근데도 참 멸시받는 게, 뭐랄까, 조금 많이 안타깝죠. 그 시세라는 게 거의 상태와 희소성에 보고하는데 아무리 희소해도 뭐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그냥 멸시당하고 참 뭐랄까 그냥 다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나마 남자분들은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나 같은 여성이 있으면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저에 대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은 블로그 진짜 야만 돼 검색해보세요. 10년 넘게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새끼구나. 이런 새끼구나. 하고 좀 느껴보세요. 내가 어떤 놈인가. 그냥 내 동영상 이거 몇 개만 보고, 아, 이 새끼 옷못 입는 놈. 아, 그렇게 뒷담화까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주로 고정 독자들이야. 뭐 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검색으로 뭐 어떨결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좀더 알고 싶으면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진짜 야만대를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제 오래된 독자들도 거의 10년, 거의 15년 가까이 블로그를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방대해서 나도 내 블로그 보려면 막 검색해서 봐야 돼. 나도 하도 많아가지고 거의 뭐 성경을 능가해요. 그냥 뭐 이런 놈도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뭐 뒤에서 뭐 뒷담화까진 마시고요. 오 근데 이거를 보는 뭐 여성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빈티지는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뭐 일본 거기서 뭐 예를 들었고 뭐 시계도 예를 들었었고 뭐 젊은 여성들 뭐 일부러 막 오버핏으로 막 남자처럼 막 입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또 다른 예가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 얼마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공감하셨으면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만히 자야죠. 그럼 부디.